귀염이니까 1 더하기 1은 귀염. 맞아요. 혜민이 잘해. 아, 빵이다. 아쉽다. 우와, 사랑상이야. 사랑상은 또 뭐 해주시지?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신기하다. 천안 오션 어드벤처 왔어요. 우리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서울에서 거의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와, 사람 엄청 많다. 우리 어디 가서 놀까? 저 블랙홀 타고 싶어요. 줄 서야지, 그럼. 지은아, 줄 서자. 그러면 앞에서 놀자. 유스풀. 아, 이거 풀리면 안 돼. 풀러도 돼. 수영해, 그냥. 유스풀 가볼까? 어, 큐브 바람 넣는 거. 큐브 들어가는 거지? 지우니까 큐브 넣네. 와, 오늘은 덥고 습한데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오, 놀라라. 여기가 제일 위험하대. 혜민아, 여기서 타면 안 돼. 여기는 타면 안 될 것 같아. 오빠 어디 갔어? 이미 갔어. 이 굳이 천천히 가자. 어, 갔어. 그래도 오니까 너무 좋지. 야외는 5월엔 춥네요. 추워. 빨리 물 들어가고 싶다. 물에 들어가면 한결 나아질까요? 춥네요. 우리 지은이는 물 만난 물고기예요. 신났어. 운영하고 20분 쉬고 정각을 다시 시작합니다. 파도풀 쉬는 시간. 야외 카바나 선베드 워터 글램핑 대여소. 카바나는 20만원이고 워터 글램핑은 17만원이네요. 할인했네. 바로 옆에 스낵 코너 있어요. 배고픈데 애들이 놀고 싶어서 안 먹는데요. 빅스타 모짜렐라 핫도그. 오! 오, 튀김이 별 모양이네요. 그래서 빅스타인가 봐요. 파도풀 쉬는 시간에 한 입씩 먹고 다시 물놀이 하자고 꼬셔봐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일찍 사서 너희를 빨리 불렀는데 먹어봐. 그래도 쭉쭉 늘어나. 맛있지? 엄청 바삭해. 이렇게 먹고 놀아야지. 안 먹으면 큰일 나. 튀김가루 같은 별 모양이에요. 그냥 이거 먹을래? 손으로 먹지 마. 좋아? 아구, 춤추네. 지은이는 오는 길에 멀미를 심하게 해서 차에서 토했대요. 그리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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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지는 맛이야, 그치? 다 치즈야? 아니, 모르겠어, 나도. 이름은 빅스타 모짜렐라 핫도그? 빅스타. 어, 빅스타. 야, 아빠 한 입 먹어도 돼? 있어. 혜민이는 야외 파도풀 가요. 오늘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기는 매년 한 번씩 오는데 이렇게 많은 거 처음이에요. 아, 곧 6월? 오늘 19일이야. 어, 몰랐어. 우리 튜브 그대로. 튜브 2시간째 방치 중. 가자. 어, 엄마 무서워. 아빠는 지훈이랑 실내에 있고 엄마랑 혜민이랑 나왔어요. 근데 엄마는 물이 무서워요. 이런 건 아빠랑 해야 되는데. 도망가지. 아, 소리 지르지 마. 귀 아파. 뒤로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엄마. 여기 혜민아 1.5m밖에 안 돼. 싫어. 싫어. 얘가 날 누르잖아. 나 이런 게 싫어. 이런 게 싫어. 이런 게. 아, 나 무서워. 얘가. 안 눌려. 내가 공놀이 시간. 이게 뭐라고? 제일 신나요. 엄마 한 번만 나 안 해. 안 해. 맞는 건 안 되고 엉덩이 올려줄게. 근데 위험하다. 어디 안 돼 안 돼 그만. 도넛 튜브 부부 3단 케이크. 우리
사랑해. 무슨 노래일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나도 제목은 몰라. 전혀 모르겠네요. 과연 무슨 노래일까요? 빠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오빠! 엄마가 이기지! 아니지! 내가 먼저지! 내가 앞장서지! 지훈이가 기록제인데요, 잠수하는 거. 하나, 둘, 셋, 시작. 1, 2, 3, 4, 5, 6, 7, 8. 8초! 8초! 너 길게 잘했네. 잘했어요. 저기로 갈 거예요. 여기는 뜨거운 공차탄이 38도라고 저기 앞에 있는데. 안 보이겠지? 물이 뿌예요. 어쨌든 따뜻해서 좋아요. 지훈이가 온천에서 잠산대요. 하나, 둘, 셋. 안녕. 아무것도 안 보이네. 짠. 대명 천하 웨스트 스위트 방 하나. 거실. 얘들이랑 이제 물놀이하고 저녁 먹으려고요. 1층에 있는 BBQ에서 주문했어요. 방 하나 더. 물놀이하고 나서 배정 받았더니 남은 방이 이거래요. 뷰는 산뷰. 마운틴 뷰. 으샤샤샤. 으샤. 안 열리네. 거기 앞에 세븐일레븐 보이고요. 공사장이고 천안 예술의 전당. 여기 쉼터.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저기 앞에 있는 음식점에 사람이 제법 되게 많아요. 거실가 이어졌네. 저녁 후딱 먹고 나갔다 오려고요. 천안은 오면 쉬었다 가기 딱 좋아요. 주변에 할 건 없어요. 여기 방 하나 더. 화장실도 하나 더. 그리고 주방, 냉장고, 화장실. 끝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307호. 이제 집에 가야지. 잘 가. 저희 인사동 왔어요. 할머니랑 같이 왔지요. 주전부리가 우리 지훈이 뭐야? 주전부리? 혜민이 꼬치 같은 거 먹고 싶다며. 아, 인사동에서. 맞아. 지금 너무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지요. 혜민이, 지훈이, 아빠랑 같이 가요. 어, 아빠 여기 회사 다닐 때 매일같이 왔던 아구찜집이. 어, 진짜 많이 먹었는데. 여기 아구찜 맛집인데. 어, 애들이 아직 어려서. 헉, 어떡해. 아구찜 진짜 맛있는데. 어머니 나중에 여기 와서 아구찜 먹어요. 아구찜? 아구찜도 네. 맛있어. 근데 애들이 먹을 애들 게 때문에 없어서. 안 돼. 아, 애들 먹을 게 없네요. 애들만 먹을 거 있으면 저희끼리 아구찜 먹어도 맛있을 텐데. 아구찜 골목을 뒤로 하고 맛있는 삼겹살을 찾으러 인사동 골목으로 가지요. 우리는 여기로 갑니다. 평냉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고 고기를 먹으러 가요. 완전 이상해요. 이상해요. 하면서 여기 말하는 거냐고. 어, 그래. 어, 진짜 회사 다닐 때 진짜 자주 왔는데. 왜 저기 안가? 먼저 가. 저기 너무 비싸서. 아빠가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냉면도 먹을 수 있는 걸 찾아놨다고 했는데 우리 보고 앞으로 가려는 거 보면 왜 그러지? 배고파서 빨리 가고 싶은데. 아침에는 리조트에서 라면 먹고 짜장면.
짜장밥. 짜장밥 먹고 삼각김밥 먹고 왔는데 지금은 오후 3시라 배고프고 다 브레이크 타임이 걸려서 맛집은 못 가요. 엄마 무슨 번역기 같아. 가나다라 마바사 도레미 파솔라시도 라디오 노래를 불러볼까요? 혜민이는 이런 걸 쑥스러워해요. 저는 회사를 종로 쪽에서 다녀서 정말 여길 많이 왔는데 추억의 거리예요. 추억의 거리. 우와 와, 다 왔네요. 어디로 갈지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저기서도 엄마 고기 먹었던 것 같은데. 종각으로 걸어가는 길목에 있는 평양 고깃집.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올라가야 돼. 맛있길 바라면서 맛있게 먹고 나 인사동 갈게요. 어때요? 평양냉면을 처음 먹어본 소감은? 맛있어. 맛있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냉면이 뭐지? 그냥 침냉면. 침냉면에 비하면 어때 맛이? 맛있어. 침실에서 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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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더 맛있어? 네 맛있어. 너네 입맛에는 이게 날 수도 있겠다. 맞아. 엄마 진짜 좋아하는데 아빠는 그런 걸 잘 이해 못해. 엄마 무릎 수술했을 때 아버지랑 맞아. 그 앞에 평양냉면 진짜 유명한 집. 아버지랑 나랑 줄 서서 먹었단 말이야. 아버지 줄 서는 것도 이제 이미 짜증이 났어. 근데 들어가서 먹었는데 18,000원이었나? 아버지가 먹자마자 야 나갔다. 아니 평양냉 아버지는 간이 센 걸 좋아하지. 맞아. 이게 후식이었는데 스팸 김치 볶음밥. 후식이야? 여기는 다 평양 해냉면, 평양 물냉면. 차전 삼겹살 또 먹지요. 맛있나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밥 먹고 인사동 거리에 나왔지요. 오늘은 무슨 날씨가 오락가락 엄청 썰렁해요. 꿀팔에 먹고 싶은데 사람도 너무 많고. 우리 지은이, 할머니, 아빠, 나. 지은아, 빨리 헌터빵 추룹 이거 해줘야지. 헌터빵! 야, 뭐해? 귀여운 우리 둘째랍니다. 추룹 이거 안 해줘? 추룹! 뭐? 추룹 하는 거 아니었어? 헌터빵! 누나 뭐 보러 간다? 누나 귀찌 사고 싶어서 왔지요. 어구 조심해. 작네요. 그쵸? 근데 이쁘지 않아? 남자 건데 늘어난 것 같은 거 같은 거 생긴 걸로. 이쁜데? 이쁘네. 귀가 접히는 걸? 괜찮아요? 예쁜데? 그거 이쁘네. 또 더 작지?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마음에 드는 거 엄청 많은데 다 귀걸이야. 귀찌는 어디 있어요? 하고 여쭤봐. 없는 거 같은데 나 여기. 사장님 귀찌는 어디 있어요? 겉바 다 물어봐야 된다니까. 이쪽은 이어컵하고요. 네. 두 칸은 다 이 귀찌예요. 여기 있네. 네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이상한 나라 앤리스구나. 진짜 귀엽다. 하리보 같은 거 있어요? 하리보? 할머니랑 천천히 봐. 할머니 이거 이뻐요 하고 여쭤봐. 귀이어리. 그런 거 해도 돼. 이건 귀찌보다 덜 아파. 이게 뭐야? 귀이어리. 그냥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 같은 거야? 귀 안 뚫어. 위에다 꽂는 거 같고. 네, 그냥 반지처럼. 천천히 봐. 다시 싸봐. 곰돌이가 앞이야? 아니요. 다른 색은? 이게 나? 근데 검정색은 덥긴 엄청 더울 거야, 그치? 작다. 그럼 챙이 너무 큰데? 누나는 귀찌 사고 지은이는 모자를 써보고 있지요. 우와 너무 귀엽지? 근데 엄마는 노란색이 안 어울려. 난 이게 제일. 이거랑 이거 제일. 누나 나 이거. 누나 이거 이게 귀찌야? 이거. 엄마 이거? 근데 나는 이게 난 요즘에 애들이 이렇게 하고 다녀서 이런 게 예쁘거든? 할머니한테도 여쭤봐. 할머니는 둘 다 비슷해서 둘 다 예쁘다고 하시는데 나는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난 것 같은데. 아빠는 이게 낫다. 그럼 나 이거 해볼까? 그럼 난 핑크 예쁘다. 노란색? 떨어뜨리지 마. 이거 지은이 이거 뭐야? 그냥 써본대. 지금 모자 타임이야. 다 커 지은이는. 자 내려놓고 혜민이는 귀찌 득템했어요. 귀찌 마음에 드나요? 네. 겁이 많아서 귀는 못 뚫겠대요. 무서운가 봐요. 지은이는 뭐 사고 싶다고 했는데. 굿즈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굿즈? 쌈즈길 들어왔어요. 해가 지는 시간인가? 이거 필통. 수제 필통. 머핀 붙여서 네임팩 만들고 하는 거네. 올라가자. 우와, 이거. 우와, 엄마 오빠 가방이야. 거기 왜? 미니어처. 귀엽네. 엄청 귀엽다. 엄마 이거 봐봐.
여기는 줄 서야 된다 얘들아. 일단 구경하고 다른 데 갔다 오자. 이게 햄토리 같다, 그치? 우와! 우와! 고양이 엄청 커! 벵갈, 벵갈. 우와, 살림 친구들이다. 엄청 이쁘다. 지훈이 좋아하는 바다 친구들 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디테일이 정말. 펭귄! 펭귄! 자, 이제 우리 또 딴 데도 구경 갈까요? 해마다! 오면 너무 좋아요. 나오면 너무 좋아요. 팔이 매우 많이 아픈 아빠. 그저 신나는 초오. 뭐야 이거? 들어가도 되나? 당연하지. 들어가는 대신 사야 되지. 너의 용돈으로 사야 하지. 어? 이거 뭐야? 이거 또 아니 이거 자석이야 이렇게. 우와 되게 귀엽다. 너무 작아서 귀엽다. 엄마 엄마 우와 우와 진짜 귀엽다 지훈아. 그치? 미니어처 시리즈인가봐. 너무 귀엽다. 엄마, 엄마, 엄마. 사실 거면 용돈으로 사시고 예? 나오세요. 아 잠시만요. 네 기다릴게요. 우와 그립 진짜 예뻐. 우와 이런 것도 되게 예쁘다. 엄마 이거 봐봐. 내 사진으로 지훈아 가능하네. 3만 8천 원. 3만 8천 원 있으시면 진행하시는 걸로. 엄마 이거 봐봐. 예쁘다, 이거 아빠. 좋아 나 이거 하고 싶어. 오, 나 이런 액자나 3만원 세뱃돈 받고 오세요. 비싸 더 비싸. 너의 용돈을 다 쓰세요 한 번에. 너 뭐하는 거 다 써. 어 우리 여기 와서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사셨잖아. 라고가 그거였죠? 어,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 사서 신나게 했는데 그치?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 와 여기는 키링 저 강아지 저거 너무 예쁘다. 그니까 네, 들고 오라고 해주세요. 아 저거 어떡하지 하고 싶은데? 아 할 순 없어요. 어 뭐? 어, 하고 싶으면 날 잡아서 와야 돼. 아? 할머니 다리 너무 아프지. 산다고? 저거 3만 얼마였잖아. 뭐야? 희민아 엄마 저 강아지 액자 만드는 거 하러 한번 와야 되겠어. 엄마 저거 계속 없어지고 바뀌고. 아니야 같애. 지금 여기 이상한 날리스도 있었으니까 엄마가 분명히 왔을 때 그때도 있었던 것 같거든? 오면 될 것 같아. 아 나 근데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만드는 거 사는 것도 3만 원 만드는 것도 3만 원 아니었어? 아, 그래? 아니 만드는 거 3만 2천 원이야. 2천 원 더 내고 만드는 게 낫지. 망치 까봐? 어? 망치 까봐?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그럼 우리 진짜 일정 없을 때 지하철 타고 오자. 근데 그게 또 막 세 달 뒤에 오는지 그런 거 없어. 안 없어져. 엄마 믿어. 아 기다려봐. 그래도 고민을 해볼게. 아 위에도 그래도 올라가보자. 응 위에도 가고 싶대요. 갔다가 가자.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이거 뽑기 뽑기. 타로카드처럼 연애 운, 연인 운 이런 거 운. 운 찾는 거. 이 너무 복잡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뭐야? 다 뽑기 다 뽑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뽑기! 어 이거 좀 아래 아니야 훈아 그거 누가 다 하고 버린 거야. 그리고 있어도 네 게 아닌데. 어 이거 우와 장승이다. 무서워. 지켜주는 건데 뭐 카드도 가능하네. 우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밖엔 되게 예뻐. 우와 카페인가 카페? 그 카페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멋있다. 뭐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멋있다. 아빠한테 이야기해봐 하나쯤. 어, 엄마 잠깐만 잠깐만. 지훈아 엄마 이야기하잖아. 아빠한테 진짜? 이야기해봐. 하고 싶은 게 뭐가? 하고 싶은 게 할 줄 알았는데 어. 사고 싶은 게 없대. 뭔가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게 없대. 근데 뭔가 너무 사고 싶대. 내려가자. 전화번호 찍어가. 어 이건 키링이래. 액자는 이거 뭐 근데 액자 이런 거 어. 아닙니다 이런 거 변화를 해둔 거. 이거 저런 건 사는 거 같아. 이거 얼마인지 여쭤봐. 아 5만 원이네. 내가 너 줄 거 없어. 이거 뭐로 사면 되지. 그럴 생각은 안 돼. 얘 리얼로 이쁘다.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장님 액자 체험할 때요 이걸 이 정도 수준도 애기가 만들 수 있어요? 아닌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애들은? 아 희민아 이런 샘플 여기 있다. 아 저건 사야 돼요? 네. 저건 얼마예요? 저건 10만 원. 근데 저건 진짜 강아지 같아. 너무 예쁘다. 어 이 정도는 해요? 어? 네. 할머니 스카프 사러 왔지요. 자 새로운 장난감이나 뭐 재밌는 게 있나 돌아볼까. 자 이쪽으로도 가보자. 우리 지훈이가 원하는 뭔가 있나? 우와 우와 나 이거 근데 사장님이 지금 안 계셔. 그치?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네. 딴 데 갔다 오자. 알았지? 빵으로 다 했으면 빵으로. 빵으로 먹고 싶은데 그럼 장난감에 먹을까? 여쭤봐. 아빠한테. 빵으로 먹어도 돼요? 뭐. 아빠 빵으로 먹어도 돼요?
맛있다. 먹는 거랑 따로야. 혜민이도 먹을래? 샴푸를 하나 먹어. 샴푸를 하나 먹는다. 뭐 먹을래? 나 딸기 좀 하나씩 먹어. 아, 현금밖에 안 돼? 우리 어머니, 무슨 맛 드신지. 엄마도 이거 하나 먹을래? 어, 맛있어. 달콤한 이런. 엄청 과일. 맛있어요. 어? 안 먹는데. 엄마도 안 참. 뭐? 딸기 참고도. 그거는 아직 없어. 아, 있다. 혜민이는? 나도 딸기 참고. 어, 이거 두 개예요. 요걸로. 네, 드릴게요. 하나 받으시고. 먹어도 돼요? 응. 꼭꼭 씹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한 입 줘봐. 할머니. 누가 할머니 한 입 줄래? 아, 맞다. 이거 나 아직 이거 먹었는데. 어? 괜찮아. 먹고 드려. 내가 가방 뜰까요? 응? 어머니 딸기 사탕. 네, 많이 안 달아요. 딸기 사탕. 캐리코처럼 한 입에 다 먹어야 돼. 막 캐리코처럼 7,000원이네. 올려, 안 올려도 되나? 아니 이거 가서 잘라달라 그러면 바로 잘라주셔. 지훈이 혜민이 가봐 사장님한테. 그거 잘라주세요 해 가서. 아, 컵으로 아. 올리면 된대. 줘봐 줘봐. 아빠 힘 아니, 세게 아빠 하면 줘봐. 하늘 위로 올라가. 오. 아빠 여기 나중에 혜민이가 꼭 다시 오재. 어. 최대한 빨리. 맛있어? 홍대보다 더 맛있어? 홍대가 짱이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럼 왕가탕으로 한번 먹어보러 가야겠다, 그치? 와,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할머니랑 와서 있었잖아, 기억나? 뭔데 뭔데 이게? 이거 설탕볶이 써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야, 이거 보자. 35. 와, 안 됐다. 인사점 스타벅스. 지윤. 너무 맛있어? 지윤, 맛이 어때요? 그거 안 해요? 어, 그거다. 그거 뭐였더라? 아빠 그거 뭐였더라? 먹어버려? 아니야, 먹어버려. 주베르. 주베르. 엄마 보고 해야지, 엄마 보고. 주베르? 주베르? 맛있어? 나 그래도 이거는 딴 데보다 입에 안 달라붙어. 저 할머니 하나 더 드려. 나 안 드렸네. 응. 왜? 할머니는 안 사줘? 할머니 다음에. 그래도 스패너 골랐네. 진짜 멋있는. 봐봐, 보여줘. 난 이거 하나 더 고르고 싶어. 아, 안 되지. 다음에 또 오자. 그래도 오늘 원하는 거.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회사 가자. 갔다가 집에 가야지. 내일 학교도 가고 학교 갈 준비하고. 이제 학생이지? 네. 네. 오, 큰 차 온다. 큰 차.